진효는 왜?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F23 하면 되겠네? 지금 F22 아니야? 네? 아, 아니구나. 어제 보낸 메시지 미안. F22구나. 근데 다음 주에는 G1 아니야? G에 1 해야 되겠네, 그래. 오케이. 요거는 그럼 취소. 오케이. 오늘은 22. 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2 o'clock. 네? 2 o'clock 이러면 돼요? 한 번만에 가자. It's 2 o'clock. O'clock 어떻게 쓰면 되죠? 어. 덮찍고. K-L-O-C-K. K-L-O. C-C. 어. C-K. C-K. 오, 오클락쯤이야, 그치? 자, 몇 시니? What time is it? 5시. It's 5 o'clock. 5 어떻게 쓰면 되죠? F-I-V-E. 왜 5쯤이야? It's 5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곰들이 떠납니다. 뭐라고? 5 오케이, 오케이. 그 곰들이 8시에 그 집을 떠난대.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Hey, 그래서 떠나다 어떻게 쓰면 되죠? 네? 떠나다 leave 어떻게 쓰면 되죠? L E A V E. Okay, 그 다음에 house는 H O U S. Okay, good. A는 네? Eight. E, J, G, G, H, T. 오, 쓰기 많이 들었어. 뭐나? 왜 헷갈리노? 얘는 J 떠오르는데요. J. OK. 그래서 leave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 그래요? 그렇죠, 하다시. OK. 그 곰들이 떠난다가 뭐였어요? 그 곰들이 떠난다. The bears leave. The bears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Day. 그렇지, day지. 그러면 day leave야, day leaves야? Day leave. Day leave죠. 그러면 이거 말고 그 소녀가 떠난다 이런 말 하고 싶으면 그 소녀는 뭐고? The girl. The girl. 그 다음에 그렇지, leaves 해야지. 왜 이러지? 네?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소연 이름. 아, 그러면 배연은 이름씨가 아니고 딴 건가요? 아, 시. 더 걸은 안만 길어봤죠? 그렇지. 뭐? 더 시가 아니고 그냥 시니까. 선생님이 he나 she나 it이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할 때 하다시에 s 써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S. 이 속에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속에 누가 숨어 있는 거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does가 숨어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소녀가 떠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소녀가 떠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the girl leave 라고 한다고요. 도즈가 일로 빠져나갔다며. 오케이. 그 소녀가 떠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the girl leave the house at 8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곰들이 떠난다는 the bears leave지. 그럼 그 곰들이 떠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the do the bears leave 라고 도즈가 아니고.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다는데 왜 더스가 나오고 해서 두가 나오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곰들이 빵을 1시에 먹는데요. 빵이요? 응?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eat 뜻이 뭐예요? eat의 뜻이 뭐예요?
먹다. 그럼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럼 왜 it가 아니고 왜 it이지? bears. bea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곰들이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그 곰들이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bears eat. 오케이. 또 얘기할게. 그 곰들이 먹는, 자, 집중 좀 하실까요? 예, 네, 그 곰들이 먹는다. 내가 가르쳐 줬는데 몰랐잖아. 그치, 한번 가르쳐 줬잖아. 내가 분명히 묻는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그치? 근데 지금 몰랐잖아. 알겠어요. Do the bears eat. 오케이, 굿. 그러면 그 곰들이 몇 시에 빵을 먹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 곰들은 몇 시에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건 몇 시니구요? 오케이, 뭐래? 몇 시에 누가 뭐하니? 그 곰들이 먹니? 무엇을? 약간의 빵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어. 그럼 그 곰들이 몇 시에 빵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 뭐 했어? What time? The bear. Swimming game 에서 됐죠? 내가 분명히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죠?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하면 되겠죠.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Bread. Okay. 그래서 곰들이 몇 시에 빵 먹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그렇지.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약간의 빵이란 대답. 아까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왓. 그래. 그래서 1시에 뭐 먹니 하면 그 곰들은 1시에 무엇을 먹니 하면 되겠지. 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아니, 좀 문장을 적어도 돼.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와이파이를 안 되거든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먹니 한 시에? 아, 저 와이파이. What? What? Do the 뭔 소리야? The bears 적지 마봐요. What do the bears eat? What? 그렇지. 알겠어요? Yes. What do the bears eat at 1? What do the bears eat at 1? 이게 1시에 뭐 먹냐고 묻는 거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너무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영어 쳐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쳐들어야 했거든요. A, B, C, D, E, 그냥 F를 쳐들어요. APPLE 네, 알겠습니다. ST부터 있는 거 끝에. 자, 자, 그 소녀가 부엌 안으로 들어간다. The girl goes.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Okay. 그래서 키친은 어떻게 쓰면 되죠? 키친 어떻게 쓰면 되죠? Okay. A I. He. C H E N. Very good. Okay. 그래서 그 소녀가 간다. 그 소녀가 간다. The girl goes. 어디로? In the kitchen. 그러면 여기 goes의 원래 모습은 go죠. 네. go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근데 왜 고우즈가 됐어? 고우가 아니고? 그렇죠. 시 때문이죠. 그러면 그 소녀가 부엌 안으로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지금은 그 소녀가 부호관으로 간다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 소녀가 부호관으로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왓이 무슨 뜻이길래 쓰는 거야? 여기에 그 소녀가 부엌으로 갑니까? 라는 말에 무엇이란 말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Does. 그 소녀가 갑니까? Does the girl? 체열책 여기 있어. Go. In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된다고. Does the girl go in the kitchen? 하면 그 소녀가 부엌으로 갑니까? 이 말이고.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렇죠. 그 소녀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비염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네네네. 뭔가 생각을 좀 하시겠대.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소녀는 어디로 가니? 그 소녀는 어디로 가니? 그 소녀는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자, 영어스럽게 하면 영어에선 궁금한 걸 먼저 써. 그래서 그거는 우리말로는 그 소녀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하지만 영어 순서대로 하면 어디로 그 소녀가 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소녀는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어요. 오케이. Where? 지워야지 그 소녀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요. Where is the girl? 오케이. 자, 그럼 또 얘기할게. 그 소녀가 간다가 뭐였어? 그 소녀가 간다. 기다려, 말하지 마. 그 소녀가 간다. The girl goes였지, 그치? 그러면 그 소녀가 간다가 the girl goes였으면 그 소녀가 가니는 뭘까요? 더 girl 고 그래서 where does the girl go 하면 된다고요. 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 볼까요? 그 소녀 어디 가니 물었더니 그 소녀는 부엌으로 간대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ere does the girl go? 그랬더니 The girl goes to the kitchen. Okay. 이쯤 되면 선생님이 뭘 가르친다는 걸 알만도 한데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알겠어? 좋았어. 그러면 그 소녀가 침실 안으로 간다? 여기 눈치없어 이 자식아. 그 소녀가 침실 안으로 간다? 네? 그 소녀가 침실 안으로 간대요? The girl goes bedroom. In the bedroom. In the bedroom. 그럼 이제 바로 가보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래? 어디로 가요? 그래. Where does the car? Where does the girl go? 그렇지. Where does the girl go? 그랬더니 뭐?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건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그들이 약간의 피자와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들은 여기요 저랑 좀 얘기합시다. 그들은 약간의 피자와 스테이크를 먹는다?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먹는다가 뭐야? 그들이 먹는다
day 이시지, 그치? 재밌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묻는 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먹는다가 day 이시면 그들이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ey don't eat. They do eat. 아, they eat. Do they eat? Do they eat? 하면 그들이 먹니가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이래라.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어. 약간의 피자와 스테이크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 무엇을 먹니? 그래. What? What? 그렇지. What do they eat? 그랬더니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라고 생각하는 거야. Steak. 자, 이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기. 야, 걔들 뭐 먹어? 그랬더니 어, 피자랑 스테이크 먹더라. 해볼까?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지효? 집중 집중. 이제 5학년이 돼가고 있어, 지금 지효. 너. 실력이 5학년이 돼가고 있어. 응? What do they eat? 그렇지, what do they eat? 그랬더니? What do they eat? 그랬더니? They eat some pizza. 라고 하는 거라고. 라고 하는 거라고, 피자.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약간의 생선과 치즈를 먹는다. 그들이 약간의 생선과 치즈를 먹는다. 더. 더랜다 또. They eat. They eat. Eat some fish and cheese.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저 지금 그들이 했잖아요. 네. 더. 자, 더. 오케이. 더는 누누이 얘기해서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란 뜻이었어. 자, 더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하나만 보여줄게. 더를 어떨 때 쓰는지. 지금 설명해봅시다. 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해줄게. 간단하게. 어떤 친구 둘이서 대화하는 거야. 지금 쓰는 거, 선생님이 쓰는 거. A가 이렇게 얘기해. I. 요. I bought a book 이랬어. 내가 책 한 권 샀단 얘기야. 그랬더니 B가. 어? 이렇게 묻는다고. 자, 얘가 내가 샀다라고 얘기했고 책 한 권을 샀다 그랬거든. B가 궁금해서 is the book fun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더를 썼지. 어?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책 재밌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여기 더가 쓰였잖아. 자, 여기는 어가 쓰였잖아. 뭐가 차이 있느냐? 더를 어떻게 쓰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한다는 뜻으로 더를 쓰는 거라고. 아, 끝나요. 네. 설명 좀 끝. 시험 치고 패드합니다. 채연아. 채연아, 잠깐만. 선생님이 아랫게 줬어야 되는데 이거 깜빡하고 안 줬어. 오케이.